뭔데? 판타지. 막 용이나 마법 나고 그런가? 아니, 여사친이랑 남사친이 갑자기 여친 남친으로 전직해버리는 그런 내용. 그게 판타지야? 야, 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겠냐? 에? 가비님 또 차렸네. 하, 치즈 필름 놈들이가. 가비님? 어, 맞아. 알아? 응. 우리 학교잖아. 잠깐만. 너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진짜라니까. 봐, 저기 있네. 어, 가비님이다. 야! 저기요. 네? 진짜 신해요. 무슨 일이죠? 어, 그 팬인데요. 죄송합니다. 친구가 좀 모자라가지고. 너 무턱대고 말부터 걸면 어떡하냐? 가비님 실존했구나. 그럼 시지겠어? 왜 얘기 안 했어? 뭘? 가비님 우리 학교인 거. 물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내 따분하고 보잘것없는 삶이 이런 날이 오다니. 그렇게 좋아? 내 18년 인생 중에 가장 좋아. 근데 어차피 아는 사이도 아니잖아. 맞지. 가비님이 내 여사친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 깨. 아니 왜 유튜브에서는 여사친을 여친으로 만드는 건 매일 나오는데 여사친을 만드는 방법을 안 알려주는 거야? 애초에 여사친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해? 그래서 여사친 만드는 방법 알아? 난 누구랑 얘기하니? 뭐 나랑 어떻게 친해졌는지 그거 알면 되지 않을까? 여사친 만드는 법이랑 너랑 친해진 거랑 무슨 상관이야? 여사친을 만드는 법이니까 나랑 어떻게 친해졌는지를 알면 일단. 여사친이랑 너랑 친해진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 현실 여사친이니까. 너가? 여사친? 싸우자는 거냐? 그럼 난 뭔데? 다소 폭력적인 동네 형? 네, 다소 폭력적인 동네 형한테 좀 맞자. 잠깐. 뭐? 너 진짜 여사친 만드는 법 알아? 일단 내가 여자니까 여자랑 어떻게 친해지는지 정도는 대충? 그치. 야, 고맙다. 진짜 못났다. 뭐 마실래? 음료수? 아, 됐어. 갔다 올게. 쟨 남의 말을 듣기는 하나? 이건 나중에 해줘야겠네. 가비님. 야, 시뮬레이션 하자매. 아, 맞다. 안녕. 누구세요? 나 지상윤. 너 김가빈 맞지? 네. 18살이라며. 네, 그런데요? 나도 18살이야. 동갑인 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구할까? 친사람인가? 그건 좀 위험한데. 보통 여자애들끼리는 같은 취미나 취향으로 금방 친해지거든? 걔 무슨 책 같은 거 들고 있지 않았어? 어, 이거. 이거 들고 있었어. 진짜? 나 빌려줘. 책 재밌죠? 너무 재밌어서 한 장 한 장 아껴 읽고 있어요. 알츠하이머 걸린 살인마가 또 다른 살인마로부터 딸을 보호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사라진 기억들 때문에 뒤죽박죽한 전개도 재밌고요. 아,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장 한 장 아껴가며 읽고 있었는데 다 얘기해버리면 어떡해요. 아... 스포일러도 법으로 금지시켜야 되는데. 스포일러는 좀... 어제 밤새서 다 읽었는데... 역시 친해지는 건 눈에 자주 보이는 게 제일 좋지. 그냥 눈에 자주 보이기만 하면 돼? 응, 그럼 친근감이 저절로 생기거든. 기왕 눈에 잘 보여야 되는 거 이거 할걸. 뭐야 이게? 가비님이 강아지를 무지 좋아한대. 어울려? 완전 여자다는 인기 진짜 많겠다.
경찰서죠. 여기 개마스크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따라와서요. 모르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이건 통할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이 5천만인데 여사친 하나 사귀기 너무 힘들다. 너 소리하네. 역시 너밖에 없다. 뭐가? 네가 같은 여자니까 네가 먼저 친해지고 나 소개시켜줘.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어, 가빈입니다. 알았지? 어? 어떻게 그래? 벌써 이제 가빈이하고 친해질 수 있겠지? 걱정해. 야! 죽는다. 어? 야, 야. 미안. 너무 너한테 의존했나 보다. 뭘 이제 알았냐? 나 치즈 필름 배우 될 거야. 뭐? 갑자기? 배우 돼서 가빈님하고 당당히 직장 동료로서 친해질 거야. 그 하는 최근 대회를 하는 은예 없다. 야, 시험도 끝난 듯 시방 갈래? 나 바빠. 조금만 더 웃어봐. 에. 아니야, 아니야, 너무 웃어서 조금만 내려. 오케이,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그 치즈 필름 지원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연기 자신 있고. 잠깐만. 상희는 필사적으로 연기 공부를 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국 치즈 필름이 합격해서 가빈이와 연기를 하며 친해졌다. 행복해하는 상희를 보며 내가 들어갈 틈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하네. 공정 던져주세요. 괜찮아요? 어? 가빈님, 저 아세요? 얼굴이 조금 낯이 익기도. 아, 제가 흔하게 생긴 얼굴이어서. 어? 그 책! 아, 같은 책이네요. 신기하다. 요즘 책 잘 안 읽는데. 폰 보는 것보다 책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도요. 주변에 책 읽는 사람 별로 없어서 아쉬웠는데. 전 이만. 저기, 괜찮으시면 저랑 친구하실래요?